Okay, go on.
아, 좋아요. 어차피 얼굴만 나와. 오케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상황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갈게. 진짜로 웃으세요. 오케이, 그렇죠. 드라마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4명이서 신, 율, 채경, 효린 4명이서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옷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처음 입어보는 옷이라서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 따뜻하게 물론 이 월동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런 몸의 따뜻함보다는 요즘 많이 추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연말연시에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곧 내년에 1월 11일부터 저희 궁이 방영이 되니까요. 아주 새해 시작을 궁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네 명이서 다 모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저희 오늘 포스터 촬영한다고 네 분이서 모두 다 모였는데요. 네, 앞으로 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월 11일 날 저희 첫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끝! 일단 촬영하면서는 우리가 잘 만나고요. 일단 오늘 포스터 촬영 현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독 커트 찍고 이제 네 명이서 화기애애하면서도 약간 도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장면을 찍었어요.
네, 여러분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일단 올해는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일단 막 좀 계획 없이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1월 11일 날 이제 궁이 드디어 첫 방송을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 궁, 멋진 궁 포스터 촬영했고요. 궁을 사극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궁의 컨셉에 맞는 포스터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게 저희 궁은 사극이 아니라 현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물에 맞게 굉장히 밝게 저희 4명의 4인 4색을 살려서 그렇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지훈입니다. 저희 연말, 이제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희망찬 마음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행복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해 1월 11일 날 저희 궁 저희 첫 방송 되거든요. 꼭 열심히 시청해주세요.